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기 김정학 교수님하고 남 교수님 좀 아카데믹하게 나오신 것 같아가지고 저 굉장히 뭐 다 좀 쉽게 졸리고도 할 것 같아가지고 쉽게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을 보면은 지중해 교류의 첨단 교실이라고 써가지고 혹시라도 뭐 저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보면 뭐 첨단 그런 뭐 하이텍 뭐 퍼포먼스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쓴 것은 그냥 원래 첨단의 원래 뜻 그 꼭지점 요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첨단이라는 말을 굳이 써놨습니다. 자 먼저 이 우리 딴자 같은 경우 보면은 아까 또 식사하시면서 최춘식 교수님 또 뭐 당일 아이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아랍어 우리가 저 아랍어를 표준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사실 그 상당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랍이 이슬람 아랍이 이 지역에 진출하기 이전부터 딴자라는 말은 있어 왔고 그리고 보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의 원주민인 베르베르인이 쓰고 있었던 그런 말이 아닌가. 그렇게 유출하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뭐 전공자 선생님들 다 해당 전공자들 다 오셨는데, 예, 아 뭐 딴자, 뭐 아랍은 또 뭐 한글 표기법에 의해서 탄자로 써야 된답니다. 딴자가 더 맞는 발음인데, 그리고 스페인어는 탕헤르, 영어는 탄즈르, 프랑스어는 땅세라고 이렇게 쓰는데, 로망서나 아랍어나 저는 상당히 그 주변어를 이렇게 듣는데 이거 이 원칙을 듣고 나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은 모음을 생각하지 말라. 아랍어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자음의 어근 세 개만 알면은 대충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모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전부 영어로 표현하자면 T, G 그 다음에 TNG 이렇게 이거 쓰나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지역이고 그만큼 그 지역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이 지역이 다양한 지역의 관심과 영향권 안에 있었다 요것을 도시명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그림은 있지만 먼저 여기 설명을 제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딴자는 지중해 서쪽 끝 이베리아 반도를 코앞에 둔 그래서 코앞에 둔 좀 저렴한 표현이긴 했지만 이걸 이제 첨단으로 썼고요. 아프리카 서북단 지브랄터 해협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좀 그 딴자 그 자체가 지정학적 위상을 가지고 있고요. 요새 축구 선수들 누가 공격수가 잘하느냐 보면은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딴자가 지중해 를 이루는 지중해 전체적인 세 가지의 그런 교류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서쪽에 위치한 자연적인 도시라는 그런 점을 위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최단 거리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역사적으로 아까 제가 김정환 선생님 쭉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에 동쪽 지중해에 있던 지금 레바논 쪽에 있던 페니키아인들이 항해술이 없었을 당시에는 근해안을 따라가지고 이 지역에 처음 정착을 한 게 기원전 뭐 상당히 오래전으로 얘기가 돼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역사의 흐름상 누가 지중해 패권을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중해를 다루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로마가 로마의 대군을 이 지역 아프리카 지역으로 보낼 때 이 지브롤터 반도를 건너서 지역을 건너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로마가 패권을 잡기 바로 전 페니키아와 싸움을 할 때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간 길도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쪽의 대서양을 그 다음에 동쪽은 지중해를 연결하는 굉장히 절묘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잠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대륙과 대륙이 교차하는 그 지역은 서쪽으로부터
지금 이 지역, 그렇죠? 되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스웨즈 운하, 그 다음에 이곳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이스탄불의 위치죠. 이스탄불이죠. 그래서 향후에 지중해 그런 도시들이라는 그런 주제 하에 이제 연구가 계속 된다면은 또 지금 말씀을 애초에 해주셨지만 도시 연구에 있어서는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의 역사성이라든지 이게 또 이과 쪽에서 연구하면은 뭐 도시계획 이렇게 얘기하면 뭐 끝도 없는데 하여간 그 위치성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서쪽에 위치한 이 딴자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제대로 된 연구가 되려면은 이 아프리카에 위치한 딴자와 대응할 수 있는 유럽의 항구 글쎄요 지금 막 안 떠오르는데 헬스라스라든지 그렇죠? 그 위에는 저 진짜 영국령이죠 이제는 지브롤터 그 지역까지 같이 카디스 이런 지역까지 같이 연구를 해야지 도시와 도시의 교류사가 제대로 연구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를 제가 여기 잠깐 또 집어넣어 놨는데 저렴한 비유로 축구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슬람이 6세기에 7세기에 발흥을 해서 이 지역이 이제 8세기까지 이렇게 쭉 전파가 되는데 카이로 그러니까 이슬람의 본지는 메카에서 출발한 그런 이슬람 그런 문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문화가 아프리카 카이로로 들어와서 아프리카 북부로 들어와 가지고 페즈에 일단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즈에서 이 현지식으로 즉 이슬람 본진 메카의 그런 환경과 이 북아프리카의 환경이 결합돼서 하나의 북아프리카 표 이슬람으로 변한 뒤에 이것을 딴자 또는 그 옆에 있는 이제 지금 선생님 스페인형 세우타죠. 그렇죠? 세우타? 예. 세우타 아니죠. 세우타로 이쪽 지역이 세우타 지브롤터 건너서 있는 저기 제가 이따 나중에 사진 한번 아, 그 지금 지중해 그 밑에 있는 딴자르 그 요쪽이요. 예. 이쪽은 약간 네. 예. 그런 지역 같은 지역을 건너서 유럽으로 뻗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자의 역사성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뭐 BC 5세기 전에 페니키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김정환 선생님 말씀하고 거의 이제 뭐 역사는 어디서 훔쳐올 수도 없고 다 지난 거니까. 그 다음에 아랍의 우마이야족, 그 다음에 서구 세력이 아프리카로 향했던 근현재 역사를 목도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외로 중동 쪽에서 연구가 덜 된 부분이 1차 세계대전과 중동, 2차 세계대전과 중동 이 부분은 조금 그 활발한 중동 역사 중에서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카사블랑카라는 그런 뭐 요새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면은 1차 세계대전 그거를 배경으로 서구의 또 저 스파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많이 활동했던 데가 또 딴자긴 해요.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은 제가 또 딴자들 가봤을 때 뭐 다녀오신 분 많겠지만 주로 이렇게 이동 수단으로 하면은 딴자가 볼 게 없습니다. 항구에 내려가지고 지금 이사 갔죠. 항구에서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한 15분 달려가서 거기서 현대식 이제 딴자역이죠. 거기서 가지고 모로코 수도로 향하거나 남쪽으로 향하게 돼 있는데 그 뒷배경 서쪽으로 딴자의 서쪽으로 교통편이 택시 아니면 렌트카밖에 없습니다. 그걸 타고 가면은 일반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저택들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유주들은 뭐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약간 합법과 불법의 그레이 그런 사람들의 별장이 많이 있어 왔고 그런 집들은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한번 까놓고 그 목숨 걸고 제가 물어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1차 세계대전부터 사용이 되고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네 번째인데요. 여러 문명이 혼합된 다문화 지역으로 지금 발전돼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딴자도 가보면은 구도심지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라고 돼 있는데, 그 신도시가 이제 어떤 의미의 신도시냐면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식으로 도시 계획이 된, 즉 이렇게 길이 있으면은 신호등 없고 이렇게 라운드라고 돼 있나요? 그런 식으로 된 게 느부빌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역시 역사가 100년이 뭐 다 돼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0세기 이후에 이제 새로 하나씩 지어가는 대표적인 게 딴자역입니다. 그건 이제 2005년인가 6년에 그게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건데, 그런 것처럼 여러 문명이 혼재돼 있고, 길 가다 간판을 보면은 불어, 아랍어, 영어, 심지어 저쪽은 이제 과거에 굉장히 이쪽에 영향을 미쳤던 스페인 같은 언어로 써 있고, 그렇게 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 지정학적 위치상 18세기 초부터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제 아프리카 진출에 그런 교두보를 삼기 위해서 바람 잘 날이 없을 정도로 외세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수구적인 입장에서 보면 외세의 침입을 받은 거고, 이걸 좀 거시적인 입장을 보면은 외세와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지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56년 모로코의 독립으로 딴자는 지중해와 대서양의 관문으로의 위상으로서 자리를 잡았고, 역사의 산물로 다문화 다민족이 지금 공존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아랍을 공부한 사람들도 지금 모로코 가보신 분들은 제일 잘 아는데, 모로코는 아랍어가 공용어가 더 이상 아닙니다. 물론 아랍어가 공용어이고 제2공용어 베르베르 아마즈거라는 것이 공용어로 쓰여지고 있고, 이슬람 즉 6세기 7세기 이전에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베르베르인이고, 그 베르베르인은 까만 인종이 얼굴색이 까만 사람도 베르베르일 수도 있고, 그 과거 로마와의 그런 인간 교류로 인해서 그런 생긴 종족들 같은 경우에는 뭐 허연 종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하고 굉장히 연결돼서 저도 좋습니다. 그 유대인들 에스파니아에서 이베리아에서 쫓겨나온 유대인들이 또 진출하기 위해서도 이곳에 그들의 조상은 있었겠지만, 이베리아 반도에서 나올 때도 딴자를 이용한 교통로를 통해서 나왔다 라는 것이고, 현재 이슬람화 되고 된 이후에 이 지역은 이제 무슬림 문화, 이슬람 문화가 주요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가지고 빨리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딴자의 도시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랍의 모든 도시는 메디나가 있습니다. 그 메디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디나라는 그런 이름도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내죠. 도읍, 시내. 일본 말로 하면 뭐가 되죠, 거기가?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시장이 있고 사원이 있고, 오래된 지역 중심 지역이 메디나고, 그 다음에 19세기, 20세기 서구의 영향으로 서구식 도시 계획을 받아들인 게 이제 밀누벨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이 혼용되어 탄자가 바로 여러 문명의 접합점임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중국하고 여기 부산도, 부산역에 보면은 차이나타운 있고 뭐 러시안타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유럽으로의 이주, 난민의 경유지로 되어 있고, 아랍에서의 그런 이민자라기보다도 이것은 아프리카, 즉 사하라 사막을 넘어온 사람들이 몸과 경비를 얻기 위해서 또 최종적으로 유럽으로 가기 전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제 딴자라고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이제 2000년대를 들어서 21세기에 지금 현대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부단자항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지역에 세우타를 겨냥을 해가지고 단자 매드항이라는 것을 현대식 컨테이너항을 건설해가지고 물류의 중심지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바처럼 지금 모로코 고속철도 계획에 가지고 2008년 여름,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실수할까봐 찾아봤습니다. 시간표를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개통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 종속성의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 2012년에 이 계획은 나와가지고 딴자하고 카사블랑카까지 일단 기차를 타면 5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걸 2시간 반 만에 한다는 사업자 선정 다 해놨고요. 프랑스의 떼제베 그거가 이제 들어와서 건설 중이고 2층으로 만든답니다. 이 객차를.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과 그 다음에 물류 수소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어느 쪽 영국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은 3반기라고 하죠. 그러면 그래도 9월부터인데 그렇죠? 9월 언제 완공된 것은 좀 알 수 없고 그게 바로 고질적인 모로코의 경제 상황 때문에 그렇고, 모로코의 경제 상황은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국영 기업의 주식이라고 하나요? 그 70% 이상을 프랑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원대한 계획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잠깐 나와 있는데 이게 포트 드 딴서 매드라고 돼 있어가지고 지금 매드라고 써지는 이 지역은 아까 제 권미랑 교수님하고 말씀드린 이 세우타 지역이에요. 그래서 모로코 땅 안에 있는 스페인 영입니다. 반대로 스페인은 스페인 영 안에 여기 지브랄터라는 이 지역 영국 영 땅이 있어가지고 혹자들은 이게 이제 스페인이 영국한테 당한 거 모로코한테 복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으로 물류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모로코가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딴자의 그러한 그 부항구기 때문에 최신식 여기 매드항은 여기 딴자 매드항은 최신식 컨테이너 함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선정이 돼 있어서 과거 여기 잘 나와 있죠. 이 항로, 선로라 그러나요? 항로라 그러나요? 이런 거에서 이제 가깝게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항로를 만들었다라는 거고, 옆에 있는 건 이제 전통적인 영국과 스페인 간의 유럽. 앞으로 지중해 연구할 때도 이런 특이한 지역, 한국과의 다른 거, 그 다음에 지중해 지역의 영국이 파워가 없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지브랄터에 갔다 오셨으니까 거기 보면은 사실 이 여기서 지브랄터에서 여기까지는 지하에 과거의 냉전 시대 때 소련의 잠수함이 지나가면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딴서 매드포트라고 돼 있어가지고 현대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2019년 내년이죠. 내년에는 저 인천공항 키우듯이 이것도 2차 증축 작업을 완공이 돼가지고 거의 뭐 뒤에 비행기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도로를 만들어냈고, 제가 이게 이 단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엄청난 양의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그 처리 능력을, 화물 처리 능력을 가진 그런 항구를 항구로 크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 마지막 그림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그 이민 관련 연구를 하다가 가져왔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민자들의 그런 이동 경로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김정환 선생님 PPT에 보신 거 바와 같이럼 고대의 그러한 인력이라든지 물류의 이동 경로하고 2014년부터 18년까지의 그런 이동 경로가 굉장히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도시들의 그런 위치는 전통적인 위치 그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도 있지만, 이 도시들을 중간 도시들 이렇게 흔히 우리가 중간 도시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 위치가 과거서부터 말을 타거나 사람이 아침에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할 수 있는 정도의
새로운 중간 도시들이 위치한다. 이런 것을 앞으로 그 연구에 좀 추가를 한다면은 하나의 도시 하나만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이러한 루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또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두서없는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